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식 기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따레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타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1896년에 작곡하신 분입니다. 프란시스코 따레가는 1852년 발렌시아주 카스테온 근처 비아레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수도원에서 경비로 일하셨고 아마추어 기타 연주자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셨는데 병에 걸리셔서 어머니가 간병을 하러 아버지에게 내려갑니다. 어린 따레가를 이웃집에 맡기게 되는데 따레가는 밤에 자주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야단을 치자 따레가가 도망가다가 배수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눈의 각막이 손상이 되었고 이 때문에 평생 시력이 좋지 못했다 합니다. 아들의 시력이 걱정이 되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악 수업을 듣게 합니다. 혹 시력을 잃어도 음악을 하면 먹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교육을 시키지만 곧 실증을 내게 됩니다. 1862년 바르셀로나에서 기타리스트 리스트 줄리안이 카스테온을 방문하는데 어린 따레가의 연주를 듣고 자기에게 기타를 배우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기타 하는 것을 싫어했고 피아노 교육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배우게 합니다. 얼마 안 가서 선생님이 해외 연주 간 사이에 따레가가 도망을 쳤고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연주하며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865년 13살에 다시 집을 가출하여 발렌시아 집시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발각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레가는 당시 피아노와 기타 연주에 탁월했고, 1970년대 18살 때부터는 기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1874년 부유한 상인 안토니오 카나세의 후원으로 22살에 마드리드 왕립음악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비야의 유명한 기타 제작자 안토니오 도레스 기타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왕립음악학교에서 기타를 좋아하는 따레가에게 선생님의 배려로 피아노보다 기타 연주에 전념하도록 도와줍니다. 1880년에 알리칸테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을 마치고 관객 한 분이 찾아와 딸이 기타를 배우는데 한번 연주를 들어보라 합니다. 따레가는 그녀의 연주를 들었고 곧 그들은 사랑하고 약혼하게 됩니다. 1881년에는 리옹 공연, 파리 공연이 있었고 런던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1882년에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따레가는 자신의 피아노 실력을 활용하여 기타의 레퍼토리를 늘리기 위해서 베토벤, 쇼팽, 멘델스존 피아노곡을 기타곡으로 편곡을 하게 됩니다. 발렌시아 공연에서 어느 부유한 과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콘차 마르티네스라는 분입니다. 1885년에는 콘차 부인이 후원자가 되어 그녀의 소유의 바르셀로나 집에서 살게 배려해 줍니다. 따레가는 콘차 부인의 권유로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을 여행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돌아와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곡을 1896년에 작곡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콘차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받아주지가 않아서 알함브라 궁전을 보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곡을 작곡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곡을 들은 프랑스 친구인 알프레드가 파리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06년까지 작곡도 많이 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공연도 많이 하게 됩니다. 1906년에 손에 마비가 와서 공연이 어려워졌습니다. 1909년 57세에 바르셀로나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따레가는 기타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근대 클래식 기타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배경이 알함브라 궁전인데요.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이슬람 마지막 왕조입니다. 무함마두 이븐 나스르가 1238년에 그라나다 왕국을 세우면서 시작하고, 이사벨 여왕이 1492년에 정복해서도
알함브라 궁전이 잘 보존되었는데 1805년에서 1813년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합니다. 1830년 워싱턴 워빙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스페인에 근무할 때 자주 알함브라 궁전을 방문하여 알함브라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1832년에 알함브라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스페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도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알함브라 궁전을 소재로 2018년 TVN에서 현빈과 박신혜 주연으로 알함브라 궁전 드라마가 나와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영국의 세라 브라이트먼이 알함브라 곡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모습과 기타 곡을 들으면서 궁전 안의 풍경과 함께 가사도 보시기를 바랍니다.